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야권과 MBC를 비롯한 친야 성향의 매체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의 이 기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발언을 그걸 몰래 녹음하듯이 해놓고 그걸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미국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바이든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게 국익을 훼손하고 한미 관계를 동맹을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언론의 일방적인 뭐 횡포나 또는 언론의 조작 보도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다급하고 그리고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전초전으로 과거에 광우병 사태도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고 방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따라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이 또다시 정권이 흔들흔들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결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MBC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반격, 비판을 기치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반박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그리고 지금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그동안 잠잠하는가 했더니 자신의 징계 날짜가 다가오자 또다시 SNS를 통해서 이번에는 윤리위원장 이항희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항희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 이철성 의원을 의원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된 이철성 의원을 이준석은 SNS 올리면서 과거에 4.4.5.2 개헌을 할 때 이철성 의원은 그 자유당 정권 세력들과 맞붙어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저항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이철성 의원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자 이 딸 이항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은근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군데만 파고 있고 또 윤리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을 보면은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이 MBC의 조작, 편파, 왜곡 방송 그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결탁해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고 정권을 또다시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찌질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국민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결국은 이준석은 이 싸움이 있거나 뭐 진영 대결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자기 진영에 공격을 하고 자기 진영에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대놓고 뭐 국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사과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로 이 유승민에 대해서 또 이 달콤한 과거의 탄핵이 생각나나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전야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유승민 또는 이런 이준석 같은 무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했듯이 또다시 이 윤석열 탄핵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을 밀어냈다고 자신이 내부 총질한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준석은 오는 10월 6일 날 윤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를 해서 10월 6일 됐는데 아마 이때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제명 조치가 거의 유력하게 보입니다. 제명 조치가 내릴 걸로 보이니까 이제 임박한 징계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항희 의원에 대한 압박, 윤리위원장에 대한 압박으로 이항희 위원장의 아버지 이철성 의원이 과거의 의정활동을 빗대면서 서서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4.4.5.2 개헌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 인물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자, 4.4.5.2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도 반올림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자유당에서 이 135석
보다 넘는 이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135.333 이렇게 넣으니까 그걸 4452부를 하면은 135다. 이렇게 해서 그 논리를 들이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철성 의원이 뛰어들어서 곁다리에서 정보를 얻자면 이 4452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서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외쳤던 분이 바로 소속 이철성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뭔가 최근과 대자보 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과. 그러니까 자기의 징계와 뭐 억지로 꾸며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국민들은 함불갔다. 이미 이준석은 징계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뭐 이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준석은 그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성상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 그런데 경찰이 너무나 많이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징계에서 2차 징계는 1차보다 반드시 높아야 되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되어 있는 이준석은 추가 징계가 되면 반드시 제명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또다시 서물서물 나와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MBC와의 전선이 크게 넓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논첩을 허리고 또 집행부 여기 지도부에 공격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준석은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선 의원을 지내고 신민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철성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 해서 자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서 자 이 부친을 은근슬쩍 압박함으로써 이 이양희 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입니다. 이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그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징계를 오는 6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3일이니까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준석에 대한 운명도 결정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빨리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왜 눈치를 보고 있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은 정말 눈치 보고 뭔가 일을 제때 결단력 있게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MBC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왜곡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이 열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김원회 홍보수석이 그것도 그냥 대충 얼머무리던 식으로 그건 야당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놔놓고 야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기자들이 그러면 앞부분에 그렇게 이 XX도 야당에 대한 이야기냐 하니까 뭐 얼떨결에 예 한 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돌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건 아니다. NO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NO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결함이 아닐까. 맺고 끊고 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 거기에 체면과 뭐 이렇게 명분과 그리고 이러한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하자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명분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결단력을 갖지 못하고 과감하게 이 더불어민주당 좀 몇몇의 소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눈치 보지 않고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할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뭐 이런 데라고 날짜를 미루고 또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은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세계가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어렵고 지금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진영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 대립이 과거의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크게 대립되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을 알 때는 그 전쟁 상황에서는 간결하게 정말 명령과 지시는 간결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의 이런 또다시 뭔가 또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주목받고자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 6일에는 이준석에 대한 처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